아닌데. 흑백? 잠자는 거 없나? 뭐야? 1만? 잠시만. 1만? 이거 캡처해놔야지.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캡처 좀 하겠습니다. 1만 기념. 아니, 이거 왜 캡처. 아니. 캡처. I want capture. Wait.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아닌데. 와, 못생겼는데. 아, 잠시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How? 아, 이상한데. 잠시만요. 잠시만, 나 뭐하고 있... 부끄럽지만, 잠시만요. Capture, please. Why? Why? 하나, 둘, 셋. 아, my God. Stop.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니, 근데 이쪽 필터 못생긴 것 같아. 잠깐만요. No. No, no, no. 이거야. 여러분, 저 파마했어요. 파마했습니다. 아, 파마 사투리인데. 자, 오늘 드디어 현준이 두 번째 먹방 라면입니다. 제가 먹는 걸 별로 먹는 거에 욕심이 없지만 또 인스타 라방 언제 해주시냐고 하시는 팬분들도 많고 또 저 혼밥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바로 수육. 아니, 예? 수육? 수육 아니지, 육수. 아이, 멍청아. 육수. 아,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뜨거운데? 빠밤. 완성됐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How's your day, guys? How's your day? 식사하셨나요, 여러분? 진짜 1만 명 너무 많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 노메이크업에 지금 얼굴 또 부어가지고 지금 못생겼는데. 여튼 이런 민낯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어떻게 예쁘게 먹지? 1만 명이 또 봐주시는데 예쁘게 먹어야지. 이거 돈코츠 라면이고요. 네. 라면은 또 처음 시켜 먹어보네요. 라면 하면 또 이 뭐예요, 뭐지? 이 네, 뭐 돼지고기라 하죠. 돼지고기가 또 빠질 수 없죠.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난 잘 지냈나? 그냥 바쁘게 열심히 지냈습니다. 형! 먹방. 아, 진짜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난 내가 잘 못 먹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나 민낯 좀, 한 민낯, 죄송합니다. 장난이고. 진짜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민낯 괜찮다고. 아, 아닌데, 오늘 얼굴 상태 별로인데. 진짜? 민낯도 귀엽다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귀엽다 해주니까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역시 저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저의 입맛을 살려주시는군요. 아, 근데 좀 매운데? 여러분, 정수리 먹방? 아니에요. 먹을 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매운 거 잘 드셔요? 나 진짜 맵찔인데.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거 트럼 아니에요. 트럼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거 먹으면 이 그 공기가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Whatever. 어쨌든 pause. 아, 이거 트럼 아니야. 나 억울해. 나 이 공기 소리 때문에 오해받는다니까요, 맨날. 여튼 저는 맵찔입니다. 아니, 사와디캅, 사와디캅, 니아오. 헬로. 곤니치와. 아, 여러분, 그리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음원 준비를 되게 지금 열심히 했고, 또 좀 그냥 더 더 열심히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하고 싶어서 네. 뭐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제 유튜브 활동이 거의 없는데 이제 뭐 드라마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제 일도 하느라 유튜브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 계획했던 저의 플래닝 약간 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제가 세웠던 플랜과는 다르게 좀 흘러가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팬분들께서 제가 또 앨범 준비한다, 뭐 한다. 죄송합니다. 앨범 준비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제가 또 어떻게 보면 팬분들의 마음을 막또 신나게 달구는데 그냥 조금 네뭐 언제든지 사실은 앨범 작업할 수 있고 또 좋은 노래 뭐 들려드릴 수도 있고 저도 또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뭐어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운해 하실까봐 그냥 많이 서운해 하죠. 아니 나 뭐라는 거야. 많이 서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서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네, 뭐 모든 분야에서 더 준비하고 또 기회가 오면 그때 또 여러분들께 또더 좋은 현준이로 네, 찾아뵐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까 그 떠나지 마시고 어디 항상 제 옆에서 이렇게 계셔 주시고 저도 여러분 옆에 있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름도 지어주고 싶고 또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일단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마음이 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를 통해서 또 만약 행복을 느끼신다 하시면 저를 통해서 많은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이 공부 말고 네,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뭐 누구나 처음부터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는 모든 제가 걷는 모든 행보를 또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단 진짜 정말 진심을 다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새로운 팬들을 늘려나가고 또 만나게 되고 또더 많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활동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 SNS 외에는 제가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회사도 없고. 그래서 인스타를 되도록이면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벌써 또 70만 명. 네, 사실 너무 뭐 믿기지 않는 숫자고. 또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꼭 열심히 해서 우리 더큰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팬미팅도 크게 하고, 또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고, 네.
아니 근데 저 진짜 못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저 진짜 못 먹어요. 못 먹는 것 같아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요? 여기 제 집인데요. 네. 아, 근데 좀 매운데. 오늘 비 왔어요. Of course, I can speak English. 근데 사실 영어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조금 네,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보통 다른 뭐 분들은 어떤 방송 많이 해요?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 들어오자마자 1만 명 들어오길래 100만 명 되는 그날까지 그 저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또 연습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랑 더 있고 싶지만 이제 또 연습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고 밥 드세요. 식사는 꼭 밥으로. 네. 못해도 하루 한 끼는 밥으로. 끝! 여튼, 오늘 너무 또, 또 뭐, 보고 싶어서, 네, 찾아왔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 일단 반겨주셔서, 너무, 또, 오늘 또 기분 좋게 잘 수 있겠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십시오. 사랑해요. 갈게요. 아, 그 좀 이따가 그 뭐 사진 한 장 올려드릴 테니까 또 그거 보시고 힐링하시고 굿나잇. 굿나잇. 아, 나 진짜 갈게요, 여러분.